반도체 장비. 와, 반도체 패키지 기판부터 얘기해가지고 그동안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또 얘기한다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네, 얘기군요. 맞습니다. 네. 아,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릴 반도체 장비는 좀 다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중고 장비. 중고 장비. 예. 네. 서진 시스템. 그거 아니었나? 오늘 종목은 뭐 서진,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서진은 아니고요. 네네네. 근데 뭐 관계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반도체 장비 중에서 우리가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뭐 증착 장비들 이야기를 많이 네네. 했지만, 그런 장비가 아니고 오늘 같은 그냥 일반적인 중고 장비. 예. 중고 장비를 하는 쪽인데, 사실은 일반적인 반도체 장비 사와는 결이 좀 다르죠, 비즈니스가. 뭐 소위 말하는 어디서 쓰던 장비가 중고 장비로 들어와서, 그 중고 장비를 솔직히 말하면 수리, 개조, 부품 교체, 세정, 업그레이드해서 그걸 다른 데 파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쪽에서 기술이 지나면 새 장비 들어오고 해서 이제 조금 기술력이 한 단계 늦은 쪽에 파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게 이제 우리가 리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리퍼 장비. 그러니까 리퍼 장비를 가지고 결국은 이제 반도체 증착 공정용 장비를 수요자가 요청하는 게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뭐 수리, 개조, 닦고. 새 것처럼 부품 교체도 하고 이러면서 세정해서 깨끗하게 해갖고 업그레이드 하면서 장비를 이제 주는 것을 이제 리퍼 장비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일반적인 중고 장비도 할수 있죠. 그냥 뭐 기존에 만들어진 반도체 생산 설비를 재고로 확보한 이후에 필요한 부분을 수리하고 깨끗하게 세정해서 이를 그냥 필요로 하는 고객사에 판매도 하고 때로는 다른 공급사의 중고 장비까지 맡아서 거래하는 뭐 소위 말하는 보부상 역할도 하는 뭐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딜러의 역할과 그 다음에 리퍼 장비를 공급하는 어떤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 반도체 장비에서 중고 장비를 이제 하는 그런 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종목으로 본다면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서플러스 글로벌하고 이제 러셀. 아, 제가 아까 서진 예. 반도체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서플러스 글로벌 했던 것 네네. 같아요. 맞아요. 서플러스 글로벌하고 러셀이라는 종목인데요. 러셀 같은 경우는 리퍼 장비 공부를 하는 회사고요. 서플러스 글로벌은 이제 중고 장비를 그냥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차이는 있는데 뭐 비슷하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반도체 사이클의 전형적인 흐름을 상당히 벗어납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예, 무역 분쟁을 계기로 해서 반도체 생산 라인 중에 역사가 아주 오래된 레거시 관련된 제품 관련된 반도체 장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 한국의 반도체 장비 중고를 뭐 중국에서 많이 사가고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장비는 부족해요. 늘 부족한데 중국이 뭐 이게 반도체 굴기를 하기 위해서 뭐 엄청난 돈을 들여부으면서 캐파를 만들려면 결국은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장비를 누가 다 만들어주질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 있는 중고 장비를 뭐 중국에서 사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좀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결국은 그 우리가 이제 레거시 로드라는 이제 장비 이게 이야기가 되는데 레거시 장비는 뭐냐면 8인치 우리가 소위 말하는 8인치 웨이퍼를 처리하는 반도체 장비를 주로 의미하거나 DB하이트 이런 데가 아직 8인치 맞아요.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8인치 웨이퍼를 처리하는 반도체 장비를 레거시 노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하고 그다음에 12인치 웨이퍼용 공정 장비 중에 10나노 이상을 의미합니다. 10나노 이상. 그래서 신규 장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반 산업의 고객사가 물량 확대를 계속적으로 만약에 요구를 한다면 거기에 맞추는 신규 장비가 새 장비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반도체 제조사는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중고 장비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리퍼 장비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거시 노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8인치 웨이퍼를 처리하는 반도체 장비나 아니면은 12인치 웨이퍼용 공조 장비 중에 10나노 관련된 장비가, 10나노 이상의 장비가 왜 이제 이게 모자라고 병목 현상이 이제 흐름에서 나타날 수 있느냐를 제가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는데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가장 부족한 곳이 그쪽인데 전통적인 차량용 반도체 공급사들이 지금 신규 증설에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레거시 노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8인치 웨이퍼를 처리하는 반도체 장비 쪽에 병목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반도체 기술이 발전해도 모든 신제품이 완전 그 새로운 어떤 그런 새로운 기술 이걸 갖고 만들지 못해요. 항상 그 모든 반도체 기술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모든 신제품은 항상 10나노미터 미만의 선단 공정에서 양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10나노 이상에서 양산이 되거든요. 기존 공정에서. 그래서 지금 보면 그 8인치 웨이퍼 DBI 때 굉장히 장사 잘 되니까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말씀드렸던 레거시 노드 공정이 있어야지 예, 되는 신제품이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28나노미터 같은 경우는 고화소 카메라 인지 센서
우리가 말하는 고화소 카메라 이미지 센서, 뭐 CIS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OLED 디스플레이용 드라이버 IC, 그 다음에 32비트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그 다음에 인포테인먼트용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그 다음에 서버용 그 베이스보드 매니지먼트 컨트롤러 칩, 이런 것들이 생산하는 공정들이 대부분 다 28나노미터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10나노미터 미만의 선단 공정 여러 가지 양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공정까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다 레거시 쪽의 장비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는 게 대부분 지금 가장 핫하게 쓰이는 것들이 대부분 다 그렇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양산되기 때문에 공정에서는 수요가 굉장히 탄탄한 장비들이죠. 근데 이게 모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요도 굉장히 폭발적이기 때문에 지금 항상 병목 현상으로 모자라니까 계속 장비가 이제 요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으로 레거시 노드는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8인치 웨이퍼 공정이 포함이 되는데 8인치용 반도체 장비를 구하기가 상당히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탑티어 반도체 공급사들이 8인치용 반도체 장비의 신제품을 생산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12인치용 고급 장비의 개발과 생산에 집중하기 때문에 8인치가 상당히 많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야 장사가 그렇게 잘 되는데 왜 캐파 증설을 빨리 안 하고 왜 장비를 더 들여놓아서 빨리 하면 되는데 왜 안 할까라고 하지만 1차적으로 돈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비가 없어요. 캐파 증설을 굉장히 빠르게 하고 싶어도 장비가 없어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대부분 다 12인치용 고급 장비 개발로 들어가고 그걸 이제 새 제품으로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8인치 쪽이 상당히 없어요. 그런데 8인치가 요구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레거시 노드 공정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ASML 같은 경우는 뭐 고가의 뭐 극자에서 노광 장비를 하지만 네. 나머지 회사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레거시 노드에서 병목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러셀과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올해도 성장을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그 러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무인 운반차 그러니까 AGV라고 하는데 이게 Automated Guided Vehicle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개발하고 판매를 주력을 하는 TMA를 인수하면서 사명을 러셀 로보틱스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업의 성장 이외에도 러셀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초 다변화가 아까 말씀드렸던 무인 운반차 개발과 판매를 주력을 하는 TMA를 인수를 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어떤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EQ패스텍이라는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EQ패스텍은 EQ글로벌이라는 회사로 이제 사명을 변경했는데 EQ글로벌은 반도체 부품 제조 수리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장비 외에도 부품 제조나 수리를 담당하는 새로운 신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다변화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좋을 수 있죠. 그래서 양사 모두 뭐 비교 기업을 꼽기 어렵기 때문에 뭐 적정 밸류션 산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지나치게 좀 굉장히 장비 업체 중에서는 상당히 좀 소외됐었고요. 굉장히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서플러스 글로벌이 상당히 주가가 좋았습니다. 네. 8%대 정도 급등했죠. 수급도 상당히 좋았고요. 네. 8.9%. 예, 러셀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뭐 아직도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네. 있고 오늘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주가 올라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도체 장비이지만 새롭게 이제 우리가 그 중고 장비를 하는 러셀과 서플러스 글로벌이 그 틈새 시장에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올해 실적 그리고 작년 실적도 말씀드렸듯이 사상 최대 매출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상당히 지금은 병목 현상 때문에 장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리가 기존의 반도체 장비와 좀 다른 결로 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